저 그러면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이제 샘플리츠 후반부 발표를 맡은 이정택이고요. 먼저 제가 원래 사실 저번 주에 발표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발표를 잘 진행하지 못한 점도 죄송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발표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본장의 문제의식을 한번 살펴보고 전체적인 구조를 조망한 후에 제 발표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본장의 문제는 이제 금융시계열의 IID 문제를 다루는데요. 대부분의 통계 및 머신러닝 문화는 이제 IID 가정에 근거를 하는데 대부분의 금융 데이터는 IID 하지 않습니다. 즉, 맞지 않는 가정의 데이터에 가정에 필요한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까 금융 도메인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성능 저하의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꼽습니다. 그래서 본장에는 IID 문제를 해결이라고 사용하긴 했지만 해결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개선하는 방향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총두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중첩된 결과를 교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샘플링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중값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관측에 더 가중값을 본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제가 맡은 파트가 이제 두 번째 가중값 설계입니다. 그래서 본장은 이제 4.1부터 4.8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 4.2장에서 금융시장은 IID 하지 않고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문제를 인식을 하고요. 해결 방안은 각각 4.5장과 4.6에서 4.8장에서 제시를 합니다. 4.5장에서는 중첩된 결과를 교정하는 방법을 통한 샘플링의 방법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중첩된 결과이고, 이 중첩된 결과라는 것은 고유성을 통해서 교정을 하는데, 이 고유성이라는 걸 4.4장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주고, 이 고유성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공존 라벨이라는 것을 4.3장에서 제시해 줍니다. 가중값 설계는 이제 총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률 기여도에 따른 가중값 설계가 4.6장에서 제시가 되고요. 4.7장에서는 시간 감사가 제시가 되고요. 4.8장에서는 불효 가중값이 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발표할 것이 수익률 기여도 파트인데요. 배경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도로 중첩되는 결과는 비중첩 출력에 비해 불균형한 가중값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뭐이 장에서도 그렇지만 계속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에 대해서 다루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뭐 달러바 같은 것을 사용하는가, 그냥 타임바나 틱바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 시간에 더 많은 중요하지 않은 시간에 더 많은 샘플링이 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과 큰 틀에서는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샘플링한 결과가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반영해야 되고, 또 샘플링 결과가 이질적인 정보를 갖고 있을수록 좋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 수익률이 클수록 더큰 가중치를 둬야 된다는 것인데요. 돈이 되는 정보에 더 관심을 둔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약한 수익률일 경우에는, 뭐, 저희가 다양한, 하나의 확률 구조를 따르는 다양한 세계를, 다중 세계를 이제 그려보았을 때, 충분히 낮은, 뭐, 반대, 효과가 날 수가 있다 보니까 더큰 수익률일수록 더 실질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더 높은 확률로 뭐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고유성과 절대 수익률을 고려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관측값에 가중을 둬야 된다가 이제 문제의식이죠. 그래서 레이블에서 이제 표본 가중값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의 목적은 관측값의 가중값을 절대 로그 수익률의 함수로 나타낸다는 것이고요. 수식은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여기에 전기화되어 있습니다. 이 tilde wi와 wi는 사실 같은 값인데 그냥 노멀라이즈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나 정의가 노테이션이 잘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 tilde wi는 이제 표준화되지 않은 가중치를 의미하고요. WI는 표준화된 가중치를 의미하고, RT-I1에서 T는 PT-1분의 PT-1인데, 이거는 이제 T-1 시점에서 T 시점 사이의
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사실 이거 그냥 퍼센트 수익률이의 정의를 따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그 수익률이라고 명명을 했고 또 코드 구현에서도 로그 수익률이라고 사용이 되어 있어서 그냥 RTS는 PS, log PS 마이너스 log PT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뭐꼭 T-1 T를 사용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T,I는 이제 T시점에 중첩이 되었으면 1, 없으면 0을 의미하고요. 오른쪽에 이제 쪽 파트에 행렬로 표시를 했습니다. CT 같은 경우는 시간 T에 공전한 레이블의 개수를 의미했고요. 저번 시간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냥 이 각각의 레이블 한 시점 T 뭐 예를 들어서 T0에 대해서 각 레이블 1, 2, 3의 값의 합을 단순 합한 게 이제 C가 되겠죠. I는 여기서 추출 횟수와 뭐 샘플 횟수 동시에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추출 횟수로 보는 게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살펴보면은 이제 TI 0과 TI1이라는 게 나오는데 TI0은 어떤 관측 현상, 이벤트 XI의 시작점과 끝점이 되고요. 이 XI의 이 XI 동안에 이제 수익률의 총합을 이제 수익률을 공존하는 레이블 수로 나눈 것의 총합의 절대값을 이제 웨이트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코드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었고요. 이 코드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4점 이게 4.11 시간 감소 요인의 구현, 4.10 절대 수익률 기여도에 의한 표본 가중값 결정 함수인데요. 이거는 총네 가지 인자를 받아들입니다. T1과 넘코 이벤트와 클로즈와 몰큘 이렇게 네 가지 인자를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이걸 저는 이 수식만 봐서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2020년 5월 18일부터의 삼성전자 그 1분봉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이걸 또 달러바로 변환해서 좀 구현을 해봤습니다. 구현이 잘 된지를 잘 모르겠어요. 먼저 T1을 소개하자면 이제 코드 3.3, 3장의 3의 이제 get event 함수로부터 얻는 인자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배리어가 도달한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 T1은 이제 버티컬 배리어의 타임스탬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넘코 이벤트는 코드 4.1의 MP 넘코 이벤트 함수를 통해서 얻는 인자고요. 각 레이블의 보유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각 레이블의 이제 시작점과 그 레이블의 보유성, 각 레이블의 이제 제가 이제 이게 2분봉인데 2분봉마다 이제 이 값이 몇번 등장했는지를 살펴보죠. 이걸 이 T1의 인덱스와 이제 결합을 합식해서 보면 좀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는데 이제 얘가 9시 8분부터 20일 9시 8분부터 22일 9시 38분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9시 8분엔 하나밖에 없고 9시 10분에도 하나밖에 없고 9시 12분에는 두 번째 레이블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두 개가 되고 14분도 두 개고 16분은 새로운 레이블이 들어오면서 세 개가 되는 뭐 이런 양상입니다. 클로스는 이제 데이터로부터 얻은 종가를 의미하고요. 몰큘은 저는 이제 그 코드 2.4의 대칭 튬성 필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전체 길이가 대칭 튬성 필터를 사용했고요. 전체 길이가 이제 H런이 있을 경우 표본을 추출하는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H 기간 동안 런이 있었을 때 바티를 추출하는 바티 이 T 시점을 이제 추출하는 함수이고요. H는 코드 3.1의 get deliver로부터 얻은 for의 평균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더 뜯어보면은 이제 뭐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let이라는 이제 변수에 로그 수익률을 집어넣고요. 웨이트를 이제 튬성 필트 기준으로 시리즈를 초기화를 한 다음에
T1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 파트가 T1의 밸류고 이 파트가 이제 T1의 인덱스 파트인데 이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각 시점에 대해서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리턴과 이것을 시작점부터 끝점 사이에 그 시값으로 나눠준 것을 썸해서 AB에 산 값이 이제 각 웨이트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아래 코드를 그냥 수식으로 구현을 한 것이고요. ABS는 뒤에부터인데 그냥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는 기존 웨이트의 shape, 그러니까 i에 대해서 sum 한 값으로 이제 나눠주면서 초기화시켜준 값을 갖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뭐 첨언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는 이제 시간 감쇄입니다. 시간 감쇄는 이제 시간 감쇄의 배경은 시간은 적응적인 시스템이다라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아마 MIT의 앤드류 로우 선생님의 뭐 Adaptive Market Hypothesis에 기반한 내용인 것 같은데 내용을 더 살펴보자면은 시간이 발달할수록 과거의 예제가 새로운 것보다 더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데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관측값을 얻게 되면은 표본의 가중값을 이제 감쇄를 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근데 이 파트가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시간 감쇄라는 게뭐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일단 이해한 바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DX라는 것을 이제 시간 감쇄 인자로 보면은 DX라는 것은 이제 0보다 크고요. 모든 X에 대해서인데 그 X가 0부터 이 고유값 평균의 합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가중값은 1로 해가지고 감쇄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UI 바는 이제 레이블 i의 평균 고유성을 의미하는 노테이션이고요. 이제 c라는 값을 사용을 하는데 c라는 값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시간 감쇄 함수를 결정하는 사용자 정의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합니다. 이 c값을 이제 둘로 나눠서 살펴보는데요. c가 이제 0부터 1 사이일 경우에는 이게 D0인지 D1인지 좀 정확히 잘 모르겠던데, D값을 이제 C로 그냥 사용을 해서 선형 감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지금 파트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호출할 것 같은데, C가 이제 0부터 1이라고 저희가 양수라고 이제 설정을 하면은 그냥 선형 감쇄를 한다는 의미이고요. 음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 음수는 어차피 양수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을 이제 고유값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이제 선형 감쇄를 한다는 뜻인데 이게 만약 그 dx 값이 x 값이 고유값의 합의 어떤 값보다 작으면은 0으로 놓고 합보다 클 경우에는 그냥 선형으로 감쇄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D라는 것이 이제 C에 따라서 C가 0부터 1 사이일 경우에는 A 플러스 B의 값을 그냥 가져서 C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의 값을 가지면은 A 마이너스 BC의 sum of U 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은 C가 1일 경우에는 시간 감쇄가 없고 C가 0부터 1 사이의 경우는 시간에 대해서 가중값의 선형이라는 의미이고, 가중값은 오래된 정도에 상관없이 양수의 가중값을 부여합니다. C가 0일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가중값이 선형으로 0에 수렴한다는 의미이고, C가 0보다 작다는 것은 관측값 중 가장 오래된 부분인 CT는 0의 가중값을 받는다는 의미로 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코드를 보는데, 코드는 이제 getTimeDecay라는 코드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두 가지 인자를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TW와 이제 두 번째는 ClassLastW라는 값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TW는 관측된 고유성을 의미하고 코드 4.2의 MP sample TW 이벤트 생명 주기 동안의 평균 고유성을 통해서 구하였고요. CLF last W는 저희가 앞서 말했던 C 값을 의미하는 것 같고 가장 오래된 관측 값의 웨이트와 웨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C 값이 0일 경우와 C 값이 0보다 클 경우와 0보다 작을 경우에 나눠가지고 이제 코드를 진행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파트가 정확히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시간에 대한 감쇄라고 이제 본 파트의 배경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 또 솔트 인덱스를 해가지고 인덱스를 재설정을 해가지고 큐엄성을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저는 정확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웨이트와 가중값, 고유값에 대해서와 좀더 연관이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오류가 뭐 난값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 파트에 대해서 좀더 첨언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요즘 이번 주에는 시간이 없어서 저번 주랑 그 아, 전에 정확하게 다 보진 못했는데 네. 그 어차피 거기 보면 C값을 여기서 고유성을 누적하는 거잖아요. 합하는 거잖아요. 그 네. 앞장에 보시면 수식에 ij의 그 고유성을 다 더하잖아요. 더한 거에 마지막 값이 1인 거고 마지막 값이 0인 네. 거잖아요. i1부터 예. l까지. 그래서 네. 그거는 컴썸을 한것 같고 네. 큐뮬러티브 네. 그거를 시간 감쇄 디케이를 곱하는 거는 아까 그 그래프도 있지만 C값이 그냥 선형으로 다 1인 그냥 다 똑같은 시간 타임에 똑같은 반영출을 주는 게 있고 네. 예. 점점점 낮아지잖아요, 다들. 맞습니다. 그거는 지나간 값을 안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 지수가중한 느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컴섬으로 다 더했으니까 고유성을. 그러니까 가장 네. 최근 것을 최근의 고유성을 가지고 더 뭐냐. 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더 강하게 쓰겠다는 거니까 그냥 지수가 좀그 네. 뭐지? MA를 할때 지수가 중에서 값을 쓴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계속 시간 위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레이블의 고유성, 아까 TW가 그 고유성 값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맞습니다. sort indexing 했다는 거는 시간 순으로 예. 그쭉 오름차 순으로 그 네, sorting 했다는 맞습니다. 거고 sorting한 것을 예. confirm 했으니까 그 아까 그 네. i는 1부터 L까지의 고유성을 다 더했으니까 점점 네. 점점 예. 그거를 이제 구현한 거고 거기다가 내가 말하는 가중치 값을 더하는데 그거를 이제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선형으로 그냥 똑같은 가중치를 주느냐 아니면 네, 그 마이너스일 선형적인 경우는. 지수가중으로 주느냐 뭐 그런 네. 거 그게 단 거죠. 예. 아, 네. 이해했습니다. 코드상에서는 그렇게 막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못했는데,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제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파트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류가중값인데요. 부류가중값은 이제 얼마 없는 레이블에 가중값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예시로 드리기로는 이제 2016 5월 6일에 플래시 크래시 사태와 같은 유동성 위기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레이블 자체가 별로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레이블링이 할게 없다 보니까 이런 드문 레이블에 가중값을 주지 않으면 흔한 레이블에 대해서만 정확도가 극대화된다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이제 사이클론의 부류 가중값 파라미터를 사용하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전개를 좀 보면은 금융 운용에 있어서 분류기 알고리즘의 표준 레이블이 이제 -1과 1인데 0인 경우는 중립임계값인 0.5보다 약간 높거나 약간 낮은 확률로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클래스 웨이트를 밸런스로 설정할 경우에는 관측값에 가중값을 재부여해 가지고 모든 부류가 동일한 빈도로 나타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백인 분류기 같은 경우는 클래스 웨이트 이제 밸런스드 섭샘플을 사용하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뭐 머신러닝 같은 거나 딥러닝 같은 거 진행할 때 데이터 수 오버 그 클래스 임밸런스가 있을 때 오버 샘플링 하는 거랑 언더 샘플링 하는 거랑 막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의 일환을 사이클론에서 구현한 바를 그냥 재설명하는 데서 그치는 것 같습니다. 이 파트도 뭔가 중요한 파트인 것 같은데 좀 설명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다시 한번 종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융시장이 IID 하지 않기 때문에 IID 하지 않은 방법을 제 파트는 가중값을 통해서 교정을 하는 것이고요. 수익률 기여도에 따른 가중값 설계는 이제 각각의 레이블마다 이 수익률이 있고 그 수익률을 보유값으로 나눠가지고 나눈 값을 가중치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샘플링 하겠다는 것이고요. 시간 감세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최근 시간에 좀더 가중을 두고 이전 시간에 가중을 덜 두기 위해서 이제 사용자 매개 변수에 따라서 선형으로 감사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선형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감사할 건지를 사용하는 얘기고요. 보류 가중값은 그 사이클론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첨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잘 들었고요. 네. 그 수익률 기여도 한 부분 잠깐만 띄워주시면. 이 파트를 할까요? 여기를 할까요? 그 뒤에 코드요. 코드 쪽에서 그 get 이벤트 함수로 일단 T1을 집어넣고 그 네. 그러니까 이벤트 시작점하고 이벤트니까 레이블이 발생한 지점이 예. T1이고. 네, 레이블이 발생한 지점이 T1의 인덱스고, 레이블이 네, 끝난 그렇죠. 지점이 T1의, 네, T1의 1번. 완료 값입니다. 네. 그렇죠. 그거를 네. 넣어서 시작점하고 끝점이죠. 그러니까 시작점하고 끝점을 넣어서 예. 이렇게 넣고 그냥 시작점은 다 이분봉으로 그냥 하신 거죠. 네. 그 클로즈에서. 네, 근데 이게 시작점이 제가 필터 바랑 그 get 이벤트 함수가 제가 지금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그 T1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트리플 배리어의 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예, 맞아요. 예. 네네 그리고 제가 필터 바 넣었던 게 이제 이 사실 get 이벤트에 나온 물큐리랑 똑같은 값이거든요. 그죠? 이 값을 집어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막 정확히 다 이분봉으로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벤트마다 레이블이 된 거였어가지고. 네, 그래서 T2이 다 이분봉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시작이 5월 18일인데 5월 20일부터, 네네. 그럼 T인 자체가 그거죠? 컴섬 필터 쓴 거죠? 일단은. 네네네, 맞습니다. 좀 헷갈려서. 네. 네. 그다음에 저도 이 코드를 봤는데 네. 다른 건다 이해가 나도 저도 되는데 그 몰큐리 있잖아요. 예. 몰큐 인덱스로 해서 그걸 인덱스로 넣어가지고 웨이트를 넣는데 네.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몰큐로 예. 뭘 넣으라는 거지? 라는 게 아, 맞습니다. 자꾸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이해가 안 돼서
헤맸어요. 네. 처음에 이거 쓰는데 설명이 너무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아, 어차피 그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컴퓨터 필터 쓴거 그냥 뒤에다 같이 넣으면 되긴 하는데 그게 네네. 맞나 싶어서 책을 보면서도 항상 아 이게 그렇게 맞는 게 낫나? 근데 뒤에 몰큐를 설명하겠다고 해놓고서 잘 설명을 안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 책이 전반적으로 저는 책 너무 불친절해요, 좋은데 네. 네, 그 너무 잘 떡밥 완수를 잘 안 하셔가지고 네. 이게, 노테이션을 좀 더 정리하고 그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되게 노테이션 정리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각 장에서 뭘 핵심이 뭔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질문 있는데요. 네네. 보시는 그 페이지에서 예. 그 넘벌 어코 이벤트에 두 번째 이제 1123 나온 얘네들은 예예. 그러면 다른 데 또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자체로 그냥 고유성을 이제 보여줘서 뭐 따로 뭐 피처로 쓸 수 써라 아니면 뭐 요런 이거를 느낌. 이제 타임디키도 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정확히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해한 바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질문해 주신 거 이해한 바로는 이것을 뭐 따로 또 사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네네 저 함수가 어떤 확장성 식으로 이제 네 추후에 또 사용되는 건지 아니면 저게 네네 고유값을 저런 식으로 보여주고 그냥 끝나는 건지 네네 그게 그런 네 근데 추가로 우선 제가 본 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 고유값 자체를 그냥 바로 쓰지는 않는 것 같고 이 고유값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제 파트에서는 이제 웨이트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고유값 기준으로 이 수익률 기여도 웨이트 넣는 거랑 타임 디케이 웨이트 넣는 거까지만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각 레이블 각 시점별로 이 시점이 얼마나 고유값이 다양한 레이블에 종속이 되어 있냐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그냥 네. 그 정도로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해한 바가 맞나요? 아, 그럼 그 뒤에 그럼 그 나중에 타임 디케이나 아니면 그 다른 네. 가중하는 곳에서 이 값들이 그러면 가중치에 이제 가중치로 이제 쓰이는 거겠네요. 그럼 웨이트로 예예. 웨이트를 구할 때 네. 아, 네, 이게 알겠습니다. 그 네. 여기에 그 아까 시간 감쇄할 때 예. 네네 구하잖아요. ETW 값에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서 고유성은 고유성을 가지고 그 중복된 애들을 웨이트를 줄이고 중복되지 않고 그러니까 예. 내가 선택했던 그러니까 그 뭐냐 부트스트래핑 할 때 내가 이미 네. 복원해가지고 이미 픽했던 데이터한테는 가중치를 그쵸. 줄이고 네. 픽하지 않은 데이터에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는 네. 방식으로 할 때 그 고유성 값이 쓰이니까요. 네. 이 장 그 전체에서 계속 쓰이는 거예요. 예. 그걸 기반으로 웨이트도 주고 타임 스케일 여기서 타임 디케이도 주고 하는 거니까 네. 계속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4.3장에서 소개가 된 이후로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독자적으로 어떻게 피처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네, 그게 기반으로만 이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피킹할 때 샘플링할 때의 피처로 쓰인 네. 거지. 그 나중에 저희가 예. 뭐 이걸 가지고 뭘 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뭐 아 그 샘플 내가 뽑은 샘플들을 내 중요도 정도는 이걸로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뭐 예 머신러닝의 피처로 집어넣기에는 좀 애매한. 네. 기본적으로 메타 시간에 피처 대해서 정도로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저거 수익률 기여도를 가중치 값으로 네. 이렇게 이탈하는 게 이 목적 아닌가요? 그렇죠. 수익률 기여도를 그래서 여기 리턴 값을 이제 합을 해주는데 리턴 값을 고유 값으로 나눠줘가지고 고유 값이 큰 것들 그만큼 수익률에서 까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직을 돌렸을 때 그 가중치 수익률이 많이 나면 가중치가 높아지는 거, 수익률이 적어지면 네. 어떤 기간에 대해서 그 가중치만 있으면 되니까 저희 쪽에서 필요한 거는 수익률이 네, 필요한 게 아니고 가중치만 있으면 가중치 높은 거는 더 네. 저기 로직을 더 첨부를 시킬 수도 있을 거고 그 네. 어떤 피치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저는 지금 이 레이블 단위가 이 I라는 레이블이 잘 안 와닿거든요. 이벤트 추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냥 이벤트 추출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은 결국에는 어떤 이벤트 XI는 이제 YI는 레이블을 통해서 뭐 마이너스 3나 1 같이 이제 배정이 되는데 이 YI에 대해서 YI는 TI0부터 TI1까지 시점 여기 인하고 아웃으로 시점 동안에 수익률 R 뭐 여기 T-1T의 이제 썸 값이 되는데 이 값을 그냥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각 시점에 대해서 이 고유 값이 너무나 큰 애들은 더 제거해가지고 어쨌든 수익률을 고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을 고려하긴 하되 이제 고유 값을 고려한 수익률을 고려하겠다가 이제 수익률 기여도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이제 이 레이블 단위의 사고가 좀 잘 안 잡혀 있어가지고 아 그게 어렵긴 네. 해요. 예. 처음에 한 번에 딱 와닿는 게 아니라서 내가 손으로 네. 일단 한 번씩 한번 해봐야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예 그냥 맞습니다. 수직으로만은 잘 안 들어와요. 아 이게 워낙 그 시계열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보고 뭐 단절할 때도 그냥 시점에 따라서 선후 이제 뭐 뒷부분이 들어가면 무조건 정보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사고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시점의 중첩 같은 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 사고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시점이 다 달라도 포인트가 네. 그 레이블이 생기는 시점이 똑같을 수 있잖아요. 아까 그 보여주신 그 T 시점에 보면 아웃 시점에 아, 네. 인 시점하고 아웃 예, 시점 인 시점은 다 다른데 아웃 시점이 다 똑같잖아요. 여기 세 개가 네, 맞습니다. 그럼 네. 이게 고유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유니크니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은 16초부터 다 중첩되죠. 네, 예, 예, 다 중첩되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여러 번 샘플링은 됐지만 똑같은 의미를 똑같은 네. 그 정보를 프로세스를 거쳐서 네. 가져온 거 똑같은 정보를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네네. 굳이 세 개를 다 샘플링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 애들은 빼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이걸로 만들어진 수익률은 줄이겠다는 거고 수익률 기여도에서는 네.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순수하게 유니크한 애들의 수익률만 온전하게 쓰고 나머지 애들은 좀 가감해서 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저도 코드로 이 수식만 봤을 때는 하나도 안 와닿는데 코드로 구현하면서 봐야지 저는 좀 머리가 안 좋아서 이게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를 구현하니까 조금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그 수식이 다들 굉장히 되게 불친절하게 수식을 써놔가지고 예. 맞습니다. 제가 진짜로 손으로 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네. 아무튼 다른 분들 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뭐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요. 몰큐라고 돼 있는데 이 몰큐리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네, 잘 모르겠네요. 저는. 여기서 몰큐리란 단어를 진짜 소개를 왜 이런 하나도 영어를 썼 네, 이 왜 이런 영어를 썼는지를 소개를 하나도 안 해줘가지고 근데 제가 인지하기로는 이게 약간 약간 어떤 단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몰큐리 항상 다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이벤트가 첫 가중값이 계산될 첫 이벤트부터 가중값이 계산될 마지막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를 각각의 단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몰큐리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게 되게 비직관적이어가지고 제 해석이 맞은 거지 아니면 로펠 선생님이 그냥 제가 좀 애드업 해드리면요. 네. 이 책에서 네. 그 멀티태스킹 가능한 걸 다 몰레큘로 이렇게 구분해서 다 넣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원래 멀티태스킹 아니 뭐냐 그거 멀티태스킹 뭐지? 네, 그거 하려고 그 하는 거는 18장인가에 있어요. 네네. 멀티프로세싱 20장에 나오는 그 코드. 네네네. 그 막 MP Pandas Object. 네 맞습니다. 계속 그런 코드를 쓰는데. 네 맞아요. 아 그런 거에 들어간 걸 다 멀티라고 쓰는 건가요? 네. 아. 여기서도 그래서 MP가 앞에 붙잖아요. MP 샘플링 웨이트. 네네네. 네네. 그래서 인덱스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인덱스가 꼬이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지금 호탁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기준치인 것 같아요. 기준치. 그 서로 그 멀티 프로세싱을 하다 보면 꼬이잖아요. 잘못 나면. 네네네. 예. 그거를 기준점으로 이게 쪼개준 그 베이스가 되는 시간 테이블이라고 할까? 네. 네네. 그런 의미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설명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몰큐리 분자잖아요. 네네. 영어로. 이게 네. 그래프트에 몰큐리라는 단어가 좀 나오거든요. 거기서 어떤 뭐 그런 그걸 방법론을 좀 가져온 건가 하는 궁금해서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이런 용어를 썼는가 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 몰큐라고 썼을까 물질의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멀티프로세싱 들어가면 또 애톰이 있어요 네, 애톰도 있어요 애톰 그래서 애톰 몰레큘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원자 분자로 올라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자 분자에게다를 그래프트를 의미 없다 화학 구조에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아무 상관 없다고요. 아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용어만 갖다다 쓴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갖다 썼는지 아니면 그걸 알겠습니다. 보니까 20.4장에 원자와 분자하면서 설명이 조금 나와 있는데 원자는 좀 더 이거 원자가 가장 근본적인 나눌 수 없는 과제이고 이것을 그룹한 걸 분자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용어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용어만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케미컬에서 좀 가져온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뭐 엔트로피 전혀 그 연력과 제입 네. 없이 엔트로피랑 상관없는데 그냥 엔트로피 쓰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죠. 뭐 그냥 사람들의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몰큐리 네. 애텀이 있었으면 몰큐리 있으면 몰큐리 더 작은 그 구조라고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쓴 게 아닐까. 아무튼 그러면 그 윤선생님 발표하느라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발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